9월 6일 월요일 저녁 우리 삼프로TV 저녁 라이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찾아주신 아주 중요한 게스트 분 한 분 계십니다. 너무 재밌어요. 전 우리 김지선 선생님이랑 방송할 때마다 일단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주시지만 하여튼 전 너무 재밌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가을가을한 날씨에 네. 한강 뷰를 보면서 네. 정프로님과 정말 오손도손한 그런 담화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네. 팔자 이렇게 기구하구나. 이런 또 반전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아 이 좋은 날 저 좋은 경치 보면서 예. 겨우 정프로랑 얘기를 겨우 하고 있다니 아 이게 이제 너무 슬프셨구나. 그런데 사무실이 너무 넓고 좋아요. 네. 네. 여기 청소하려면 내비게이션 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LG 네. 사이킹이라는 좋은 청소기가 있는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LG 거 안 씁니까 우리? 아 저희 집도 사실 네. 쓰죠. 넓어서 뭐. 저 애랑 이렇게 술래잡기 하다가 못 찾으면 바로 119 전화합니다. 아유. 구조 요청해야 좋습니다. 돼요. 네. 집은 넓은 게 제 맛이죠. 다 넓어야죠. 네. 잘 보면 여기서 저 중국까지 아. 보입니다. 예, 네, 뷰가 좋아갖고. 네. 자, 일단 우리 김지선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또 LG 얘기, 또 애플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애플카 이거는 어떻게 가능성이 진짜 있어요? 아니면 그냥 또 흘러가는 얘기예요. 뭐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저희는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LG 그룹이 먼저 네. 우리가 하겠다고 발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게 뭐? 그러니까 그 LG 그룹은 이제 소위 비밀 약정 협약이라고 얘기하는 NDA를 잘 체결하거든요. Non-disclosure agreement잖아요. 네. 특히 애플은 이 비밀 협약을 워낙 중요시하고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네. LG가 먼저 이렇게 얘기한 일은 없을 거다. 다만 이렇게 행보들이 언론사에 좀 공개가 되면서 네. 주가는 간헐적으로 반응을 할 거고 네네.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는 그거를 기업가치 재평가라고 부르겠죠.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 과정에서 많은 네. 논란과 이슈와 보도가 있을 거고요. 네. 어쨌든 2024년에 그 애플카가 세상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23년까지는 그 설계가 끝나고 생산 라인이 구축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이제 벤더들이 수면 위에 드러났을 것 같아요. 아 타임 네.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언론상에 보면 이 여러 업체들 나와 뭐 도요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뭐 예전에 뭐 중국에 뭐 폭스칸 얘기도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마그나는 또 예전에 그 진짜로 뭐 벤츠인가요 직접 만들기도 했으니까 그런들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어때요 지금 이게 그 애플은 솔직히 사실 보면은 단일 밴드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센터장님 생각에도 결국에는 뭐 LG만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간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의외로 아이폰의 위탁 생산을 폭스콘이 거의 전담을 하잖아요. 물론 뭐 위탁 생산 그 페가시스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주력으로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업체가 거론됐습니다. 한국의 기아도 한번 거론이 됐었고 최근에 도요타가 유망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폭스콘이 손들었고 마그나도 엄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LG그룹에서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파트너인 마그나가 위탁 생산을 맡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전기차 부품은 LG 마그나 합작법인 그 외의 부품들은 LG 계열사들이 공급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또 한번 기대를 또 살짝 더 해봐야 되나. 그러나 너무 예. 막 이게 막 그렇게 설들만 나오다 보니까 예. 주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왜냐하면 1월 달에 한번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차. 그러니까 이게 LG도 이거 일하다 또 안 돼버리면 고객님 네.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볼 텐데 사실은 네. 그 전에 일단 GM 볼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아, 볼트 볼트. 예. 네. 일단 주가가 금요일 날 10% 급등을 했지만 사실은 네. 이 애플카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기보다는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다소 격하게 좀 반응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네. 사실 주가가 하락했던 배경은 GM 볼트 리콜에 따른 후폭풍 영향이 워낙 컸습니다. 저희는 LG전자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예. 일단은 GM 볼트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리콜 내용을 발표를 했고 1차 때는 총 8억 달러, 2차 때는 10억 달러 규모의 리콜 계획을 발표했고요. 총 14만 2천 대의 볼트 EV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LG그룹은 8억 달러 발표할 때
3,200억의 충당금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LG전자가 2,300억 그다음에 네. LG에너지솔루션이 900억으로 의외로 LG전자가 2배 이상 많았어요. 만약에 네. 이번 1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이라고 가정한다면 LG그룹 전체적으로 4천억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거란 우려가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이 주가 하락의 배경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예, LG전자 근데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네. 억울하다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GM이 공식적으로 화재 원인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네. 뭐 최종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 배터리 셀의 두 가지 보기 드문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거고 네. 두 가지는 음극 탭이 파열된 부분 하나하고 분리막이 접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건 우리 일반적인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셀의 공정상의 이슈예요. LG전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셀을 모듈로 묶고 팩으로 단일화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역할이나 측면에서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이 더 컸던 거고 LG전자는 유일하게 배터리 팩을 공급한 모델이 GM 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그 충당금 산정 금액이 좀 적절한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LG전자는 GM 볼트에만 이 배터리 팩을 공급했고 그 이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팩 사업을 이관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시 이러한 그 화재와 리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LG전자의 리스크는 확산될 우려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화재가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일어나더라도 LG전자로 불똥 튈 일은 없다. 더 이상 이제 모듈과 팩은 하지 않거든요. 배터리 쪽은 LG전자는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전담하는 걸로 역할이 좀 구분이 좋은 됐고요. 좋은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LG전자 하는 일 중에 상당 꽤 큰 부분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LG전자는 모터와 인버터에서 이제 글로벌 선두를 노리게 되고요. 사실 팩이라는 거는 부가가치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을 부가가치도 얼마 안 높은데 그렇게 많이 때려 맞으면 이거는 혹시 LG 화학 에너지 솔루션의 아름다운 저 상장을 위해서 뭔가 LG전자가 좀 뒤집어 쓴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정프로님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신 투자자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이거는 투자들이 이해관계가 걸렸고 굉장히 민감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단정히 생각할 수는 없을 거고 분명히 LG전자의 결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추정들이 시장에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추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GM과 그 최종 화재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될 거고 비용 분담 내용도 논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여기에서 뭐 종결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자, 다만 여기서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GM 리콜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배터리 생태계를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애써 잊고 싶었고 그 상기하기 싫었던 이슈가 좀 전면에 부각이 됐는데 그게 바로 리튬 이온 전지의 화재와 리콜과 충당금으로 이어지는 태생적인 문제거든요. 자, 리튬 이온 전지는 전고체 전지로 가기 전까지는 태생적으로 이 화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양극 활물질은 리튬 산화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받으면 액체 전해질이 연료 역할을 해요. 산소와 열과 연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ESS가 왜 화재가 많이 나냐면 한여름에 이 컨테이너 박스 얼마나 덥고 열 관리가 안 되겠어요. 이게 리튬 이온 전지에 가진 태생적인 한계인 거고 전고체 전지로 가게 되면 그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근데 유독 LG가 화재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초기에 오창과 난징에서 일부 뭐 생산 공정이 있을 수 있는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그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게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그런 논란도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각형은 사실 셀을 깡통으로 한 번 더 쌉니다. 안전성이 강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파우치는 알루미늄 파우치 형태로서 이게 모듈과 팩으로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대신 가볍고 그 부피가 낮아지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태생적인 그 화재와 리콜과 그 충당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면 배터리 업체들의 이익의 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할인이 불가피한 거죠. 지금처럼 또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이익의 질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배터리 생태계의 주가 조정은 일견 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네. 명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확실히 전문가 신 거 이제는 다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가 두 개는 국회. 국회가 국회. 하나는 LG산이고 하나는 전지산. 전지산. 아. 그러시죠. 오늘 제 전공을 딱 살릴 수 있는 아, 그렇습니까? 주제를 뽑아 주세요.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애플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 볼까요? 아, 네. 네. 애플카가 그러니까 타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몇 년 뭐 정확하긴 당연히 안 나왔겠습니다만 대략 몇 년 정도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애플카가 나오고 그 역산에서 몇 년 정도부터는 뭐 예를 들어 LG랑 한다면 몇 년부터는 또 합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24년이 좀 정설로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24년에 예. 출시? 출시라고 본다면 네. 올해 중에는 어느 정도 벤더 설정이 좀 끝나줘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설계나 부품 공급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야 이제 위탁 생산 업체든 생산 라인을 갖추는 시기가 또 23년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면 이런 공급 체계가 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될 건데 말씀인 것처럼 LG그룹은 네. NDA 때문이라도 먼저 발표하는 일 없을 거다라는 거고 네네네네. 시장에서의 그런 그 언론 보도 내용도 우리가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과 LG그룹의 그런 미럴 관계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우리 아이폰만 보시면 네. 그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고요. 네네. LG 디스플레이가 LCD와 OLED 공급하고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니까 핵심 부품은 다 LG그룹에서 공급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공급하고 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이폰에 맞습니다. 아이폰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삼성 SDI 것도 쓰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도적으로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만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일하게 이제 경쟁 관계로 보였던 네. 게 스마트폰인데 네. 스마트폰마저 접었고 네. 최근에 보시면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을 팔잖아요. 네. 이게 저는 사실은 애플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행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사실 아. 애플의 가장 큰 약점은 직접 판매망이 없다는 것과 AS망이 없다는 건데 네. LG가 도와줄 수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그 애플카는 당연히 전기차면서 스마트카입니다. 우리가 뭐 입버처럼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에 바퀴 달면 스마트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 저 볼 때는 애플은 굉장히 파워풀한 경쟁력을 가질 거예요. 그렇겠죠. 어느 순간 네. 이 미래차의 경쟁 구도는 애플과 테슬라의 싸움으로 정말 변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센싱, 빅데이터, 그다음에 알고리즘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싸움이거든요. 네, 네. 애플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LG그룹이 공급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네. 첫 번째는 자동차 생산 경험이 없는 애플로서는 종합 솔루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굉장히 고맙겠죠. 종합 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파트너가 생기면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LG는 항상 이 그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때문에 절대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선 넘지 않는 LG. 그래서 보시면 네. 사실 구동 모터와 인버터는 네. 핵심인데 LG 마그나 이 파워 트레인이 공급할 거고 네. 우리 그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묶은 AVN 그리고 CID라고 해서 네.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이 텔레메틱스까지 합친 인포테인먼트, 네. 그리고 램프까지 전부 다 LG 전자 공급할 수 있어요. 램프라고 하면 그 헤드램프, 뭐 리어램프 뭐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배터리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네. 자율주행 솔루션 또 뭐가 중요하냐면 카메라, 라이다, 그다음에 VTX 모듈이 중요한데 이거 전부 다 LG 이노텍이 공급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형 그 차 디스플레이는 네. 전부 다 그 플렉서블 OLED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CID부터 그 AVN까지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심리스, 그러니까 선 없이 유연 곡선으로 대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네. 플렉서블 OLED가 최적인 거고 아, 그러니까 이 시장 역시 뭐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운전석 앞에 뭐 계기판 같은 데부터 줄이죠. 조수석 앞에 있는 뭐 저 무슨 TV 비슷한 것까지 다 그냥 한 통으로 엮어서 그거를 네. 14인치 16인치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 공급할 역량은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런 종합 솔루션을 공급 가능한 게 네. LG그룹이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 영어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애플이 알아들으면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정프로님께서 이해 좀 잘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네네.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영어 말씀하고 아시죠. 네. 정프로님 그 네? 오렌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렌지 영어로요? 네. 아 이거 MB정부 때 오렌지 한번 밟은 옛날에 네. 네. 가문의 영광이 좀 나왔던 건데 어, 네. 뭐죠?
델몬트. 저 빨리 웃으세요, 여미사님. 아니, 저, 아니 같은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동종업계 분이 이렇게 힘든 거 하나 하셨는데. 자, 두 번째. 네. LG와 마그나의 협력 시너지 기대해야 됩니다. 네네. 자, 마그나가 왜 LG의 손을 내밀었느냐를 보게 되면 저희는 네. 결국은 애플카를 염두에 두고 마그나가 LG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합작법을 보더라도 경쟁 그러니까 합작법인의 구성 요건이 LG한테 더 유리하고 경영권까지도 LG가 좀 갖게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LG 배려했다는 얘기는 애플카가 절박하기도 하고 LG그룹이 네. 가지고 있는 전기차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좀 봐야 될 거고요. 아니, 경영권을 LG 쪽이 많이 준다고요? 51%의 지분을 가지거든요. 실제로 합작법인의 경영은 LG가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 아니, LG 마그나. 아, 네네네. 그래서 그 마그나는 통합 모듈 능력이 탁월하고 네. 북미에도 그 생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과 가까운 관계일 거고 애플카를 생산하고 싶어해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마그나가 위탁 생산을 맡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부품과 네. 핵심 부품을 LG 계열사가 공급하는 그림이 가장 그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애플카는 거의 전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왠지 맞아요. 그 얘기하셨으니까 네. 왠지 좀 독이 든 사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현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신문 기사로 봤을 때 현대차가 네. 뭐 이렇게 거절했다는 식으로 막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제 애플 밑으로 들어가면 팍스콘 영업이익률 어마어마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미사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사실은 예. 완성차 업체들의 딜레마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 가지고 뭐 10% 가까운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 애플의 애플. 위탁 생산으로 가게 되면 폭스콘 보시면 영업이익률 5%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간의 그 하청 비슷하게 전락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딜레마일 맞아요. 수 있는 건데 부품에서의 판단은 다른 거죠. 모터나 인버터,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 네. 이익률은 두 자릿수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애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LG와 관계도 좋고 마그나도 어쨌든 뭐 생산 경험이 있지만 근데 이게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어쨌든 다른 게 안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도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애플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증된 완성차가 훨씬 더 좋을 텐데 LG랑 마그나는 어쨌든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아, 마그나는 자동차 전문인 건 맞죠. 부품은 글로벌 3위니까요.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완성차를 그 완성차 업체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일부 위탁 생산하는데 예. 그 위탁 생산은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안전이라는 거는 셰시의 문제는 아니니까 위탁 생산인 건 사실 이제 셰시와 조립 위주인 거고 네. 핵심 부품의 안정성인데 결국은 모터와 배터리거든요. 확실한 그 파워트레인은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센터장님 LG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뭐 마그나의 합작법인에 위탁을 하면 완성차랑은 그 대등한 품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 그러니까 위탁 생산은 마그나가 하는 거고 네. 관련 부품을 이제 합작법인에 공급하는 형태가 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스마트카는 말씀하신 안전이 워낙 민감한 거지. 네. 그 만드는 거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좀 심플한 건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아니 뭐 도요타가 위탁 상대하는 걸 그냥 합의 보시죠. 뭐. 부품만 LG가 지금 30분 동안 지금 LG 이렇게 바람만. 우리 이제 부품을 들어가는 거고 사실 위탁 생산에 대한 후보는 여러 업체가 있는 거고 네. 여러 체제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과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건 나눠서 보자는 말씀이죠. 네네네. 아 근데 핵심 부품은 LG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상황이다. 뭐 그것만 돼도 사실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뭐 도요타에 맡기더라도 완성차 조립은 대신 두 안에 들어간 뭐 전장, 모터 이런 것들 다 LG 거로 가라. 이렇게 만약에 애플 하면 그것도 역시 좋은 일이긴 하죠. 예. 네.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저의 그 합리적인 추론인 거고요. 네. 사실 뭐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좀 진행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LG 쪽에 굉장히 지금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많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 희망은 설령 LG 마그나가 뭐 정말 완성차를 다 애플 걸 만들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을 희망일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벤더를 좀 특히 부품 쪽 이제 듀얼 벤더나 뭐 트리플 벤더를 쓴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형태는 LG가 공급할 수 있는 기능 연령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 시장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이너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굉장히 네. 그 시장을 선도할 만큼의 그런 물량일 수 있기 때문이라도 네네네. 부품 업체들한테 굉장히 살이 걸린 이슈일 네. 수 있는 거고요. 그 전기차 말고 그러면 기존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뭐 그 맥북 뭐 이런 데도 사실 LG 부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늘어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애플의 하드웨어 전략 한번 일목요연하게 쫙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합니다. 예, 이거 오늘 투자들 뭐 본전 뽑으셔야 되니까요. 애플이 깜짝만한 깜짝 놀랄만한 네. 그 내용들 좀 말씀드려 보면 장황하게 절대 안 갑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네. 맥북 그다음에 확장 그 XR 기기까지 네. 좀 나눠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 네. 일단 아이폰은 지속적으로 카메라 성능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공개될 아이폰 13 시리즈는 역시 카메라 기능이 개선되는 데 초점을 맞출 거고 네. 센서 시프트 카메라라는 거를 전 모델에는 전 시리즈는 한 개 모델에 채택했는데 이번에는 네 개 모델 전부 다 채용을 할 거예요. 센서 시프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진 그 OIS 액추에이터를 두 개를 쓰게 되면 네. 하나는 카메라 경통을 움직이고 하나는 이미지 센서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 기술을 가고 있는 거고 훨씬 더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앞선 기술입니다. 그럼 막 춤추다가 찍어도 제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럼요. 정확히 얼굴 알아보기 때문에 네. 아이폰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보급형 네. 아이폰 SE 5G 모델이 출시됩니다. 네. SE 모델은 2년마다 출시가 되고 물론 보급형이지만 충분히 그 양적인 모멘텀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비수기에 네. 가동률이 또 큰 영향을 줄 거고요. 카메라가 23년에 가게 되면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하게 됩니다. 23년. 예. 자기가 또 뭐냐면 네. 지금 그 프리미엄 폰은 카메라 모듈에 렌즈가 7개에서 많게는 9개가 들어가요. 말 그대로 수직으로 적층을 합니다. 그래서 카툭 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7개가 들어가니까요. 7개가 들어가요? 7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디드 줌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 잔망경 구조에 따라서 그 요거를 프리즘을 통해서 가로로 눕혀가지고 수평하게 렌즈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역제로 꺾는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카툭 튀가 없어지죠. 네. 이거는 삼성이 이미 채용을 하고 있는 그 앞선 기술이고 네. 그 애플도 기술이 검증됐기 때문에 23년 되면 폴디드 줌을 채택할 겁니다. 네. 이게 근데 그때 기사 보니까 삼성이 그 코어 포토닉스인가요? 예, 예. 그 회사 이제 그 갖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때 기사 보니까 애플이 결국 삼성 거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이 폴디드 줌은 공급을 하고 네. LG가 그걸로 이제 최종 조립해서 납품. 근데 그 시나리오는 이제 가능성 없는 거예요. 염기사님이 오시니까 이게 네. 질문의 질이 너무 달라져요. 염기사님 안 계셨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가 그 협상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네. 이런 겁니다. 사실 특허는 삼성전자와 자화전자 네, 이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어차피 이노텍은 OIS 액추에이터를 만들진 않아요. 만들진 않아요. 그 렌즈와 OIS 이미지 센서를 조달받아서 조립하는 기술을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네. 결국은 OIS는 따로 특허권을 애플이 확보할 거고 네. 그것들을 받아서 이노텍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23년에는 드디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됩니다. 진짜 하는 건가요? 걱정적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애플이 아 이거는 정말 저게 과학적인 근거에 네. 기반해서 네. 추론하는 네.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애플이 들어오면 시장 규모가 달라지니까 네. 지금도 갤럭시 Z3세대 시장 반응이 워낙 네. 좋아서 좋죠. 당초에 우리가 860만 대 시장 수요를 봤는데 지금 1000만 대까지 확장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네. 내년에 1500만 대, 23년에 3000만 대가 훌쩍 넘어가는 매년 두 배씩 성장하는 시장이 그려지는데 네. 이것보다도 더 시장 성장률은 그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보면 폴더블 폰 생태계 네.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 쪽은 23년 되면 무조건 다 접는다. 폴디드 줌, 폴더블 폰 3%도 접는다. 그 발언 조심 좀. 발언 조심. 접는다.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고요. 네. 허리 접히시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이패드로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아이패드는 23년 내후년 초부터 이제 OLED를 채용하기 시작을 해요. 아, 지금까지는 LCD예요? LCD였죠. 이게 궁금한 게 결정은 된 건지 궁금한 게 예전 미니 LED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건가요? 질문의 질이 달라져요. OLED로 그냥 간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아이패드 프로에는 미니 LED가 채택이 됐고 네. OLED 모델이 23년 초 모델입니다. 23년 초. 그러니까 애플의 그런 로드맵을 저희 워낙 그 부품 생태계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팔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로드맵이 잡히죠. 지금 애플 깜짝 놀라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모든 카드를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OLED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OLED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은 스마트폰 위주였다가 올해부터 노트북에 OLED 맞아요. 채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23년에 가게 되면 이제 아이패드, 태블릿까지도 OLED가 적용하게 되는데 아이패드가 연간 5천만 대 팔리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는 대수가 아니라 면적이죠. 아. 자, 그 아이패드의 면적이 아이폰보다 그 사이즈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두 배지만 네. 면적은 네 배가 넓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이폰 2억대를 맞먹는 시장이 잠재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맞춰서 네.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공시했잖아요. 3.3조 원 투자해서 중소형 OLED 시설 투자 확대하겠다. 네. 결국은 네, 24년 아이패드 공급을 염두에 둔. 아, 이게 그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를. 아이패드죠. 아. 그러니까 내년 23년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그 OLED 아이패드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할 거고 네. 24년 모델부터는 그 LG 디스플레이로 좀 이원화되는 네, 그런 네, 그림을 네. 기대할 수 있고요. 당연히 OLED 소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대수적 이런 중소형 확장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덕산 형제들이라든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자, 맥북은 그 미니 LED입니다. 미니 LED 가지고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거고요. 그 내년 그렇죠. 내년에 나오는 맥북 프로부터 이제 미니 LED를 채용하는 걸 좀 돼 있고 미니 LED의 특징이라는 게 두께가 얇고 로컬 디밍을 통해서 영안비가 개선된 이런 장점들이 또 충분히 구현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확장 현실 메타버스 XR 기기 출시 계획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실 또 애플의 선견지명에 놀라게 돼요. 그냥 애플 사는 게 안 나을까요? 네. 이 상황이면 그냥 애플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신 부품은 다 우리 한국산을 쓰니까. 아, 네. 애플 선견지명. 그 TUF 3D 센싱 모듈이라는 걸 처음 이제 그 아이폰에 채용을 할 때 시장에서 약간 의구심을 가졌어요. 정말 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대중화가 될까. 아. 애플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네.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까지도 지금 다 TUF 모듈을 달고 나와요. 근데 이 TUF도 삼성이 먼저 달았는데 삼성은 약간 이 그 TUF 3D 그 센싱하는 기능인데 이거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생태계 확장성에 의심을 갖고 지금은 다시 TUF 전략 후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게 뭐냐면 네. 3D 센싱을 함에 있어서는 SL 방식이고 TUF 방식이라는 게 TUF는 네. 네. 타임 오브 플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비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에서 라이다 센서에서 레이저를 굉장히 많이 쏴가지고 네. 각각의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차를 통해서 피사체를 인식하는 게 이 TUF 센서인데 요걸 통해서 말 그대로 3D 그 뎁스를 인식하는 기능인 건데 요게 증강현실을 구현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증강현실이 올까 싶었는데 결국은 이게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연결돼서 메타버스 세계가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는 사실 우리가 뭐 대충 보면 3D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2차원으로 우리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센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3차원으로 사진 찍은 걸로 바로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게 메타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 AR 생태계를 넘어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다. 네. 결국 이 TUF라는 거를 우리 그 아이폰에서는 이름 뭐라고 붙였냐면 라이더 스캐너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 라이더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결국 자율주행도 이 라이더 센서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애플의 그런 기술의 확장성이랑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3부터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폰 이미 그렇죠. 아니 아이폰 그 12부터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나 이거 아이폰 12인데? 12 프로. 아 이미 들어있지만 못 쓰시는 거죠? 못 쓰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야 쓰죠.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아니 다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아, 얘도 된다 이거죠? 됩니다. 아, 3D 그래요? 센싱 매핑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말 그대로 그 증강현실 메타버스까지 네. 확장이 됐을 때 좀 더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애플은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네. 내년에 VR 헤드셋을 출시할 거고 내후년에 AR 글라스를 출시합니다. 애플이. 예. 거기에 들어가는 또 역시 TUF 모듈과 네. 광학 카메라를 네. LG 노텍이 주도적으로 공급할 거지요. 사실 이제 구글에서 했다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다 네, 망한 거 아니에요. 망했죠. 구글 글래스. 글래스도 망했고 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이것도 뭐 사실 그 멀미나고 그래서 쓰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거죠.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출시한 오큘러스 그 툴을 보게 되면 그게 네. 제가 알기로 최근에 120만대까지 팔렸다는 것 같아요. 오큘러스가 이게 메타버스와 연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가격도 좀 그 합리적으로 바뀌었지만 네. 사실 뭐 어지러웠던 건 뭐냐면 해상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디스플레이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 LED로 가고 네. 그 OLED OS, OLED 도스란 이런 기술로 가게 되면 네. 해상도라든지 이런 어지러움증이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더 완벽하게 좀 가고 있는 거고 메타버스로 감에 있어서 이러한 VR 헤드셋과 그 AR 글라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애플이 역시 시장에 그 진입하게 되면 네. 이 메타버스가 더 빨라지는 음흠. 그런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방금 이제 이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 뭐 LG 이노텍이야 뭐 좋은 건 알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동안 이제 보면은 LG 그룹 IT 하드웨어 업체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기업이 LG 디스플레이인데 항상 뭐 피크아웃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주가 빠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되게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OLED 쪽에서 그림이 좋죠. 네. 근데 그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올해 놓고 봤을 때 주가 이렇게 제가 보고서도 보다 보면은 LCD가 아직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 계속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체질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아직은 LCD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다시 하반기 LCD TV 패널 가격이 빠지는 맞아요. 과정에서 그 실적 모멘텀에 우리가 나오는 거지만 네. 사실 OLED 중심으로 체질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다시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으로 변모할 거예요. 지금 TV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 올해 그 LG 전자만 400만 대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아, OLED TV가 그렇습니다. 네, 잘 팔린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65인치 진짜로 LG 전자 OLED TV를 샀거든요. 누가요? 제가요. LG 전자 실적에 제가 굉장히 큰 기여를 그러네요. 했고 그걸로 넷플릭스 DP를 보니까 제가 막 아 DP 네, 네. 내가 말해서 얼차를 받고 있는 느낌 막 들어요. 그 몰입감이 최고구나. 예,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OLED TV 잘 팔리죠. 네. 군대는 다녀오신 거죠? 병역팀이 아니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하여튼간 네네. 그 중소형 OLED도 이러한 그 확장성이 계속 있기 때문이라도 네네네. 궁극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들은 체질 개선만 성공을 하면 분명히 재평가 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게 근데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센터장님?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저희가 업계에 있는 한에는 그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좀 빨리 돼야 이게 네. 병역팀 뭐 길어야 이제 1, 2년일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많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보신 분들이 그럼 이제 또 잘 또 고르셔서 예. 또 좋은 결과로 또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LG 그룹 얘기로 계속 시작을 했으니까 자, 마무리도 LG 그룹으로 지어본다고 하면 LG 전자와 LG 이노텍 투자 포인트와 실적 전망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역시 LG 전자는 자동차 부품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거고 TV와 가전의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여전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도 저희는 한 1조 900억 정도 보고 있고 이노텍을 제외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8,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지금까지의 흐름은 시장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노텍 빼고도 8,300억 원. 그렇죠. 예. 과거에 비하면 이 규모가 한층 높아진 거예요. 네, 그만큼 스마트폰 적자가 사라진 거고 네. 자동차 부품도 이제 바짝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 좀 봐야 될 거고요. 네네. 자, 가정과 TV는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 시장 프리미엄 쇼가 강세고요. 네. 가전은 우리도 겪었지만 이례적인 폭염 속에서 에어컨 판매가 호조를 보였던 부분이고 TV 제가 올리디 TV를 샀기 때문이라도 네. 3분기 시작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좋은 실적이 혹시 발목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전은 한 번 샀다가 다음 연도에 또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그냥 가잖아요. 10년. 물론 그건 있어요. 사실 뭐 그 이 언택트 기기 수요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뭐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그 경기 회복 국면에 있어서 그런 가처분 소득은 좀 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 적어도 이 프리미엄 수요는 계속 좋아요. 네네. 양극화 추세 때문이라도 전체적인 수량은 유축될 수 있지만 LG전자 잘하고 있는 이 프리미엄 시장의 확장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개연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네. 거는 지금 TV 업계에서 패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도 판가 인상을 올리는 시도가 보이고 있고 LG전자한테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네. 서두에 말씀드린 GM 리콜에 따른 충당금 이슈가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고 한다면 조기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LG전자를 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LG이노텍도 포인트는 하반기 과학솔루션의 실적이 기대 이상일 거다라는 거고 이건 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연간으로 보면 이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을 갖췄어요. 시가총액 5조 원밖에 안 되고 PR이 6배 되기 때문에 밸류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3분기 영업이익 저희는 3천억 정도 봤는데 네. 컨센서스는 지속적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네. 자, 광학솔루션이 예상보다 더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5G 교체 수요 때문에 아이폰이 잘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광학솔루션의 그 공급 환경이 바뀌었는데 확실히 그 LG이노텍은 조금 더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일한 경쟁 상대가 지금 샤프거든요. 네. 근데 샤프의 지금 메인 공장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경쟁사가 좀 생산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도 좀 더 그 하반기 광학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네.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밸류션이 낮은 건데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광학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여지가 많다. 당장 내년만 봐도 보급형 아이폰 SE 5G 네. 그리고 신규 VR 헤드셋 때문에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3년 가게 되면 무조건 접는다고 그랬죠. 그죠? 네. 폴더폰에다가 폴디드 줌까지 네. 이 광학 솔루션 쪽에서 또 구조적인 그런 그 도약이 기대가 되고 올해 LG이노텍의 전장 부품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내년에 더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밸류션 측면에서 LG전자가 PR 한 10배 정도 LG이노텍이 한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밸류션 매력도 좀 상존한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G전자 이제 LG이노텍 좀 정리해 주셨는데 둘 다 어쨌든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그 약간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이렇게 저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LG전자를 보면 어쨌든 가정과 이제는 스마트폰 대신에 이게 전장 부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익은 어쨌든 가전이 담당하니까 말씀한 대로 저 성장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가전에서 크게 뭐 손실만 안 본다면 그러니까 뭐 역성장이 엄청나게 커지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 전장 쪽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결국엔 수주잖아요. 예, 예. 근데 애플은 이제 알겠고 애플 얘기는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 LG전자 이쪽에서 GM하고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뭐 완성차가 됐건 요새 또 스타트업들이 막 전기차잖아요. 맞아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LG전자가 저도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그 예전에 오스트리아의 JKW인가요? 예, 그 이제 예, 예. 그 뭐죠 헤드램프 같은 거 하는 예, 회사도 인수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버터나 모터 그다음에 이제 위탁 이 딱 세 가지로 가는데 네. 여기서 뭔가 제가 말씀드린 업체 말고 의미 있는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GM은 초기 레퍼런스를 그 확보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거고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완성차로부터 수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지금 LG VS 사업부의 수주 잔고가 55조입니다. 작년 말 기준. 네. 올해 말로 60조까지 늘어나요. 이게 5년, 7년에 걸쳐서 매출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매출 성장에 대한 가시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그 전기차 부품 네. 모터하고 인버터 사업만 보더라도 올해 매출은 5천억 예정돼 있고 내년에 1조가 예상돼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만 보면 매년 두 배씩 성장하는 이미 수주 잔고가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고 좀 더 긍정적인 거는 그 저가 수주 받은 거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 내에 수주 받은 것들은 잠재적으로 영업이익률 5% 이상 확보 가능한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수주들이 매출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매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겠지만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냐 4분기냐의 문제인 거지 네.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그 뒤로는 구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게 밸류션 재평가로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항상 이제 신문 기사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네. 수주가 이렇게 그 다변화된 건 저도 잘 몰랐거든요. 거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예. 모든 완성차 업체랑 다 거래한다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그 군데군데 좀 보도가 됐었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도 다임러 그룹한테 6억 달러 규모의 모터 인버터를 수주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을 리딩하는 모든 OEM에 특히 긍정적인 거는 전기차 프로젝트 위주로 예. 수주가 쌓여가고 있다. 다임러는 벤츠. 벤츠. 맞습니다. 오. 오, 인정받고 있는 거네요. 확실히 LG전자. 예. LG전자가 모터를 워낙 또 잘 만들잖아요. 모터 하면 LG죠. 세탁기 고장이 안 나가지고 그냥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째 계속 돌아가니까 애가 고장이 안 나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냥. 네, 그래서 돌아버렸잖아요. 아, 모터가. 아. 자, 하여튼 그 LG의 모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지금 받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여러 부품들 또 전장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이쪽으로도 하여튼 굉장히 그 LG가 경쟁력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요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네. 둘 다 어쨌든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LG전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밸류에이션 확장이 전자가 더 이게 전장 부품 쪽이니까. 근데 LG노텍도 잘하는데 그냥 지금 하는 사업 계속 이익은 날 텐데 뭔가 이게 뭐라 그러지? 새로운 예, 새로운 그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굳이 뭐 우리 이노텍도 포함할 그 포장을 하자면 예. 이노텍도 이제 전장 부품 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터, 아, 예. 센서, 통신 모듈 사업이니까 전기차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건 있는데 네. 그쪽 사업이 이제 곧 여기도 흑자전환을 아, 하고 성장을 이끌 좀 모멘텀이 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자율주행 카메라 쪽에서 LG노텍이 글로벌 1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에도 이노텍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설도할 여지도 있다라고 좀 본다고 하면 LG노텍의 밸류션 역시 더 개선될 수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LG전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많이 그 6배면 사실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여섯 예. 배면 사실 이런 뭐 미래 자동차에 들어간 핵심 부품 만들고 핸드폰에 들어간 정말 핵심 부품들 만드는 이 회사가 여섯 배면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살짝 한번 저는 내일부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안하세요 혹시? 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 오늘 30분만 좀 떼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하여튼 아,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LG산, 전지산 아, 두 부캐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아 맞습니다. 이분 저 키움 증권의 진짜 정직원입니다. 지금 자꾸 저 다른데 혹시 저 LG에서 오신 분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죠. 키움 맞습니다. 증권, 예. 키움 증권에서 아, 센터장님 하고 네. 계시는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이었고요. 아, 물론 이제 LG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그건 뭐 자타공인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이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 정말 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치산 우리 김지산 김지산 센터장님께 정 프로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